서영미.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어쩜 우진 오빠한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어? 우진 오빠가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런던으로 가. 가서 데리고 오면 되잖아. 왜? 런던으로 가는 건 싫어? 유니사 때문에? 너무한다. 너 정말 너무한다. 나 우진 오빠한테 할 만큼 했어. 만나는 동안 최선 다했다고.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이제 헤어지고 싶어졌고 난 그런 내만 거짓말 않고 전했어. 그래, 헤어지는 게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너 같은 애한테 우진 오빠 너무 아까워. 그 얘기 우진 오빠한테 직접 좀 해줄래? 한대도 큰맘 먹고 맞아준 거야, 진선미. 여보세요? 아줌마. 정말요? 아줌마, 오빠는요? 모르겠어. 거짓골 해가지고 들어와서는 묻는 말에 대답도 않고 다시 짐 싸가지고 나왔어. 며칠 다녀온다고. 이리로 왔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난리인데. 영미 집에 있을까? 걔도 몰라요.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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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왜 가? 나도! 아줌마! 우진 오빠 찾고 싶지 않아요. 뭐야? 찾을 필요 느끼는 사람이 직접 찾으세요. 오빠 사랑한 적 없어요. 아줌마가 하도 나 싫어하시니까 오기로 사랑한 거예요. 오기로. 선미도 미웠고요. 오빠 아줌마! 아줌마! 아, 이게 뭐야? 아니, 애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놔? 영미야, 괜찮니? 아저씨. 응? 아유, 이리 와. 아이, 이것 봐. 이것 봐. 아유, 장대미야. 어서 저 땅을 내려가지고서. 아우, 나 이렇게 미치게 만들어. 야, 선미야, 아줌마 모시고 나가. 응? 우리 우지. 아줌마. 아, 참.
아저씨. 그래. 후회하시죠? 저 도와주신 거 후회하시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 연애하다 보면 한두 번 헤어지고 그러는 거지 뭐. 아저씨 이해한다. 자, 일단 우지부터 찾고 보자. 어디 갔는지는 네가 제일 잘 알 것 아니냐? 몰라요. 영미야. 저희 정말 헤어졌어요, 아저씨. 사랑 싸움도 너무 길면 흉해. 죄송합니다. 나까지 후회하게 만들 거냐?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저 우진이 연락 오면은 빨리 들어오라 그래. 그리고 너도 마음 잡고. 니들도 이제 성인이야.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일단 쉬고 다음에 얘기하자.